제 나이 어떨 것 같아요? 응? 제 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연하일 것 같아요? 연상일 것 같아요? 동갑일 것 같아요? 연상은 절대 아니고. 응. 동갑도 절대 아니고. 에이, 솔직하게. 아니, 그냥, 진짜로. 몇 살? 서른 전후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서른. 제가 사실 빠른 부사예요. 그래서 계산해야 29에서 지금은 29으로 살고 있고 친구들은 다 30이에요. 어리구나. 정확한 맞춤감, 맞춤감. 그러면 나는 몇 살일 것 같아? 그지, 모르죠. 지금 주희 씨는 광석 씨의 직업과 나이를 몰라요. 직업도 모르니까. 정보가 없구나. 32. 예스? 아, 모르지. 어쨌든 나보다 늦다. 그니까? 그 정도 사실만 알고 가면 될것 같은데. 설마 뭐 38이겠어? 설마 뭐 38이겠어? 그럴 수도 있지. 왜? 오늘 성시경 씨 또 어떻게. 어떻게 지금 광석 씨 못한다. 가능성을 닫으려고 하는 거야. 약간 보면 위로 뭔가 나이 차이 그런 게 좀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딱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10살 차이는 너무 많지 않나? 아. 밖에 추운 게 갑자기 더운 거 같기도 하고. 왜 많아? 괜찮다고. 디자인이나 뭐 그런 어쨌든 의류 관련 쪽 일일 것 같다. 두 번째는 외국계 회사일 것 같다.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계 의류 이런. 그냥 외국계 의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는 제 개인 브랜드 하고 있어요. 패션 CEO. 사업하는 사람이네. 지금 저는 현재 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단 발주부터 디자인, 그리고 공장까지 모든 걸 다 제가 해보고 있어요. 그럼 추가로 15헤드 더요? 네. 대신 하루 만에 빨리 해주셔야 돼요. 생산 빨리 해주셔야 돼요. 네. 런칭한 지 1년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신생 브랜드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멋있다. 지금 입으신 것들도 다 만든 건가 보다. 와, 근데 29살에 대단하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 일 때문에 그 외국 가서 살면서 쭉 계속 이제 외국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런던으로 갔어요. 아, 런던. 네.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의류 디자인. 그래서 의류 디자인 전공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내 브랜드를 꼭 내보고 싶다. 근데 그게 나는 서른에 시작하자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코로나 때 앞당겨져서 이렇게 좀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맞췄네, 둘 다. 남들이 나 볼 땐 어떻게 볼지 진짜 좀 궁금하긴 해. 감성이 없다. 그래서 좀 뭔가 되게 내가 말할 때 단점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응. 뭔가 결여됐다는 뜻처럼 들려가지고 감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나는 내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랑 나를 좀 이렇게 내 감성적인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난 그런 부분에서 또 매력을 느끼기는 했어. 담백한. 약간 뭔가 담백한 거랑 또 거리가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나는 그 좀 에어리 같은 스타일이 나는 차라리 섬세하고 막 센스티브한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러프하게 이런 게 더 나은 느낌? 나한텐 더 잘 맞는 느낌? 신선하네. 자, 누구부터? 식사하시면서
좀 많아. 오해 씨부터. 아유 싫어. 오해 씨부터. 아유 싫어. 빨간 아니 나부터. 가운데 진행하셨는데. 앉아서. 아 우리도 긴장돼. 아니야 안 소소해. 아 그래? 오케이. 소소하고 싶은 말 한번 하고. 좀 마셔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회입니다. 나이는 37살. 케이크 디자이너입니다. 케이크 디자이너입니다. 무슨 디자이너? 케이크. 멋있어. 그리고 어릴 때 조리를 했었고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디저트 회사에 들어갔어요. 디저트 회사. 오. 아. 들어본 것 같죠. 네. 무지개 케이크 있는데. 아 그게? 아, 현재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형님 어디서? 우리 형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죠? 형님 된 거예요 갑자기? 나이를 처음 알았으니까. 형님이요? 니라고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계시죠? 한 번 더 얘기해줘요. 어디?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죠? 아 지금 네. 근무는 매장을 관리도 하고 있어서 뭐 서울 전 지역에 있는 내가 서울 전 지역에 있는 갔다 했잖아. 전 지역에 있는 갔다 했잖아. 본 적 있어? 그 카페 가서? 제가 가로수길을 진짜 자주 가요. 아 진짜? 그래서 오기 전에도 어디서 뵀는데? 아, 라는 아,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아니 예쁘고 잘생긴 바리스타는 기억하잖아요 보통? 나도 거기 자주 갔는데 난 못 봤는데. 그래? 네. 코앞에서 놓쳤어? 난 못 봤는데. 저 눈빛을 놓쳤다고? 저 소 같은 눈을. 나는 거기 좋아. 우혜 씨한테 질문. 아, 우혜 씨한테 질문. 여기 오게 된 진짜 목적, 제대로 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뭐 여기 이곳에 오게 된 진짜 주된 목적. 연애? 연애예요. 연애? 연애예요. 결혼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야? 연애가 하고 싶었고 왜냐면 100%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미래를 그렇게 생각을 두고 연애를 시작하지 않아서 연애를 신지 너무 오래되고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안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커피 쪽 일을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나 결혼을 하기 위해 연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즐거울 때 하는? 그러니까 나는 아 지금 결혼해야 되니까 뭐 몇 달 전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걸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아 실망했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발 빼는 것 같은 말로 들리는 거죠. 다들 결혼이 하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진짜 진중하게 나오셨겠죠?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돼 진짜. 근데 마냥 연애 자체가 목적이고 뭐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 후의 단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준비가 됐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상대방한테 좀 더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자, 두 번째는 지목해 주시면 돼요. 지목해 주세요. 지목으로. 네. 그게 좀 있겠다. 지목으로 할까요? 바로 앞에 계신 분으로 가볼까요? 나 제일 궁금했어. 나도. 제일 궁금하다 진짜. 서희 씨 정보가 없죠? 몰라요. 저는 학교 선생님. 저도 피부과 의사 선생님. 생리과 의사. 아니야 의사는 아니야. 산부인과 의사. 네 저는 박서희고요. 네 나이는 33살이고요. 오. 33살이고요. 어떻게 누나야? 경모 씨 누나예요. 막내 아니에요 경모 씨? 귀엽냐? 그리고 현재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췄다. 우와, 내가 왜 저거를 못 맞췄을까? 작가네. 예술가구나. 도예전공 수료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테이블웨어나 이렇게 예쁜 이렇게 데코하고 싶을 때 쓰는 꽃병이나 그런 백자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멋있다. 직접 전시도 하시는 작가님이신 거예요. 어, 예쁘다 이거. 어렸을 때 일찍 좀 미술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서 예술고등학교, 이제 서울대학교 미대. 서울대학교 미대? 현재 대학원 졸업 과정 밟는 중이고 추후에 제 개인 브랜드 설립하는 게 목표예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전업 작가. 지금 광석 씨가 흥분 상태입니다. 질문. 네. 유럽의 3대 그 국가인가 전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거 있어요? 멋있다, 멋있다.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갤러리는 이제 영국 런던의 사치 갤러리. 오 진짜? 오 진짜? 또 되게 멋있게 보인다. 그죠? 왜 이렇게 사람이 힘 있어 보이지 갑자기? 눈빛이 강단 있어 보이시잖아. 내년 열리는 하이엔드 공예 페어가 있어요. 내년 작가 공모를 해서 선정 작가들 출품 지원을 해주는데 멋있다. 너무 좋게 학생 때부터 선정이 돼서 학생 때부터? 내년 참여하고 있고. 경훈씨! 지금 흐뭇해! 미술을 좋아해요. 아버지 미술을 좋아해. 아니 멋있어 지금 충분히.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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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질문. 약간 직진남 같다. 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전반적으로는 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열정 있고 자기 분야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 눈이 막 와. 지글지글하네요. 네, 뚫을 것 같아 화면을. 약간 외형적으로는 좀 무쌍해. 이렇게 좀 무쌍해. 무쌍 당첨. 좀 무쌍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곤충상. 예쁘게요? 아니 이게 좀 샤프한 이미지 있잖아. 아 역시 이렇게 남다른 안목이 있어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구나. 있는 곤충 느낌 어떻게요? 지금 광석 씨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만약 결혼을 할 사람을 여기서 찾으면 언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좀 애기 좋아해가지고. 이건 준혁 씨. 나이도 와. 나이다 보니 노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손을 쓰시 왜 노산이야? 그리고 체력적으로 제가 몸 쓰는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건강할 때 빨리. 그 애기 좋아한다고 했는데 몇 명까지 낳을 생각이에요? 저 여동생이랑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도 외동보다는 형제가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조합 괜찮을 것 같아. 어머! 그 조합 괜찮을 것 같아. 뭐죠? 뭐가 괜찮아?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 끝났어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누나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남자 입장에서 괜찮으신가? 잘할 때 그런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남자 입장에서? 지수 씨 표정이 쓰래. 자 질문 남았지만 여기서 이 시간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이 시간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이 시간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있죠. 광석 씨인 것 같아. 다들 행복해로 막. 깔깔깔깔. 자, 건배. 짠. 아 여기서 아니라고 했으면 나 마음 졸였잖아. 이거. 자꾸 던지네. 재밌다. 다른 분들은 아예 직업을 들어보지도 않고. 야 지금 완전 막 질문이 쏟아지면서 네. 서희 씨가 완전 거의 지금 예. 서희 씨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예. 이거 서희 씨의 반란이다 약간. 분위기 갑자기